억선만복 조왕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우리 가족 서로 마음 잘 통하기 비옵니다. 우리 가족 마음이 잘 통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각 가정의 경험상으로 평생 이게 겪어보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족이 마음이 안 통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요약해보면은 각자가 서로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땜이 돼 있어요. 그죠?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잖아요. 그게 벌써 땜이 돼 있는 거라. 또 각자의 욕망이 서로 다른데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면은 그게 다르니까 땜이 가로막는 벽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바탕 하에서 무슨 귀신이 또 있어가 가로막아가지고 이렇게 마음 통하려고 대화하는데 싸움이 더 커지고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허다하게 경험을 했어요. 귀신이 그렇게 딱 벽을 만들고 있을 때 귀신을 싹 빼주면은 그냥 허허 서로 보고 웃게 되고 그런 거 제가 많이 뭐 해줬으니까 너무 잘 아는데 어쨌든 그 귀신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족끼리 서로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들이대면서 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벽이 부딪히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또 이걸 완전히 소멸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가족 인연 관계에는 특수하게, 물론 사회도 그렇지만은 서로에게 혈연을 통한 인연 관계니까 기본적으로 좀 사랑하고 서로 해줘야 될 의무는 아닌데, 권리와 의무라는 거는 이제 극히 표면적인 차원이고, 서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도리, 천리, 순리. 뭐 그런 거 어쨌든 이 가족끼리는 특수한 인연 관계니까 이게 잘 통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역할을 크게 해주는 것이 신입니다. 아, 그렇다고 내가 그뭐 욕망과 기대를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상대와 딱 통할 수 있는 그 찰나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면 신은 이 조왕신은 나와 가족 그 대상 사이에 딱 통할 수 있는 그 찰나에 확 물꼬를 터주가지고 순간 서로에게 마음을 확 열게 만들어요. 이거 신이 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안 돼요. 주관과 욕망과 이게 그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족끼리 마음이 안 통해가 환장하겠다 늘 그러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은 이 조왕신이나 이 신에게 기도를 이 부분을 기도를 하면은 서로 물꼬를 확 터준다. 왜 그게 가능하느냐? 나한테도 신이 있고 상대에게도 신이 있으니까. 그럼 그 신은 뭐냐? 정체가 조왕신이다. 우리가 이 공간에 탁 터여서 이 속에 모든 것이 서로 자연스럽게 교류되고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신이 조왕신이니까 조왕신의 도움을 받으면은 가족 간의 마음이 잘 소통되는 그 부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한계, 상대와의 관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체화되어 있으니까 서로 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극하는 부분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억선만복 조왕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가족에게 잘못하는 것은 잘 일깨워 주시기 비옵니다. 인간이 그 자기 잘못한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우리 한계라. 그 상대가 암만 지적을 해도 자기가 잘못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화가 생겨나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좀탁 하고 잘 일깨워 주는 거 이런 정신이나 의식 작용은 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신이 조왕신이니까 이 머릿속을 탁 밝혀 주면서 아, 이 부분 내가 진짜 잘못했지 하고
어느 순간 탁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움을 받으면 좋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제가 귀신을 천도시킬 때 가장 그 천도시키기 어려운 귀신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우기는 귀신. 가장 크게 이게 가장 어려워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 제가 그러죠. 잘못한 거 없는데 죽고 나서도 왜 여기 있냐? 그러면. 이제 귀신이 입을 닫지요. 잘못한 거 없으면 신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 말이야. 그 역으로 이렇게 또탁 치고 들어가면 입을 닫아요. 이 귀신이 그 의식과 그 말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탁 허점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깨우쳐 줘야지 천도를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냥 행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래 우기는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죽고 나서도 우기면 이제 천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잘못을 일깨워주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천도제 안에서 제일 먼저 잘못됐다는 걸 일깨워주는데 한참 걸리고 이 힘이 들어요. 잘못한 거를 알고 있는 귀신한테는 그거 쉽게 없애버리고 예 저기 극락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데 우선 일깨워주자니까. 왜 우리가 애가 잘못했는데 벌줄 때도 잘못한 거 일깨워주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 우리들은 우기지 맙시다. 이게 자기 잘못하는 걸 돌아보는 안목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하는 것만 자꾸 염두에 두고 이 자존심 아상 때문에 그렇거든.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귀신이 있어.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식이 그래. 이제 살아있는 자식. 내 죄야.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또 온팍 다 뒤집어 쓰는 이 귀신이 있어. 돌아가신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 내 잘못으로 우리 자식이 저래 살아. 그럼 자식은 완벽하게 잘하고 있나? 아니지.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잘해요? 이런 귀신도 이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조금 또 힘이 들어요. 이거 잘못한 거 없다고 우기는 거나 다내 잘못이다나. 이 양극단의 치우쳐가 좌우 양극단의 치우쳐가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아니다 하고 이거는 또 이제 좀 반대로 나가서 잘한 거하고 잘못한 거하고 분들을 딱 제대로 정확하게 가 일깨워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을 소멸시켜주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환희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이래가 이제 또 광명을 이게 비춰주고 이래서 이제 천도를 시켜주는데 이게 참 여기에 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죽고 나서도 잘못 알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최대한 바르게 알아야지 죽고 나서 그렇게 잘못 아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안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귀신 되면 다알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다. 자기 살았을 때 강하게 뭉쳐있던 마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차가지고 오히려 사람보다 생각하는 다양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다양성은 훨씬 떨어져요. 우리는 요렇게도 생각하고 저쪽 면으로도 생각하고 이게 다양한 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게이 머리가 있기 때문인데 이 귀신 되면 이제 두뇌가 없기 때문에 한 면이 꽉다 들어차기 때문에 어떤 현상의 다양한 면을 이렇게 보는 면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이게 이제 살아있을 때와 죽어 있을 때 좀, 차이점이에요. 사람과 귀신의. 그좀 이상한 거예요. 귀신은 저기, 살아있을 때는 육안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귀신은 육안의 한계도 넘어서 있고, 이제 몸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리도 저기 이 음파를 넘어서서 영파까지 이제 다 이렇게 듣고 하는데도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산 사람 기준으로 보면 신통력이잖아요. 신통력을 갖고 있는데도 그 잘못된 생각 의식은 그대로라. 이게 귀신이야. 희한해. 그래서 이 신통력만 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바로 알아가면서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이게 신통력을 이게 겸비해 가야지. 잘못 알고 있는데 신통력을 가지면 행이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신통력이 큰더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살아 있을 때나 사후 차원에나 이렇게 쫙 관통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이게 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부 내 보내고 있는데, 기존에 이게 이 종교 가르침들이 워낙 주관적으로 왜곡돼 있다 보니까 참이 문제가 많아요. 이 종교 덕을 못 보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바르게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사후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 그래서 성인들이 왜 진리를 공부하고 깨달아라 하냐면은 사후 세계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야. 왜? 알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가니까 몸만 싹 벗었다 뿐이지. 그래서 귀신은 이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보고 듣고 뭐 하는 것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는데도 살아있을 때 의식에는 그대로 매여가지고 이게 참 끙끙대더라. 좀 묘한 상태. 그러다가 뭐 수백 년, 천 년, 이천 년 지나면 이제 서서히 이제 깨달아가요. 그래서 오래된 영혼들은 이제 아는 것도 이제 좀 제대로 두루두루 이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오래된 영혼들은. 그래서 살았을 때 바르게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사후에 내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 그래서 이 생사가 이어져 있고 생사가 둘이 아니고 생즉사 사즉생이 된다. 성불하지 못하더라도 중생계 안에서 이렇게 몸을 가진 지금 우리 상태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몸을 벗어난 상태가 유사한 점도 있고 전혀 다른 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시중에 귀신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전부 엉터리고 단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그뭐 성직자들이나 사람들이 뭐 떠드는 소리 그거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로 알면 자기가 영혼들 귀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 이게 할수 있지? 근데 할수 있더나? 그 영혼 세계 귀신 세계만 딱 들어가서 그 귀신 세계에 대해서 좀 알래도 평생 동안 귀신들 이렇게 상대하면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온갖 이치를 다 알고 이렇게 다 해봐야지 조금 아는데 머리로 생각해가 잠깐 눈에 비치는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억선만복 조왕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가족에게 잘하는 것 서로 알아주기 비옵니다. 요것도 역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상대가 몰라가지고 이게 특히 이 가정주부들이 제일 속상하잖아. 애한테 온 정성을 다 바치고 남편은 밥도 해주고 잘하고 있는데 요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이지요. 뭐 수컷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 당연하지 네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당연한 게 있을까? 당연한 것은 진리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없다. 왜? 애를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맙게 여겨야 되는 게 기본인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분 많은데 억울해하면 조왕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억울해가지고 상대 탓하지 말고 그거 해봐야 상대 탓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잘하고 못하고가 사후에 이렇게 인연관계에서 다시 정산이 된다는 거는 뭐 내가 수없이 경험을 해왔고 정산, 청산, 주고받는 것이 똔똔이 된다. 똔똔이 되니까 뭐요? 내가 평생 잘 해놓으면 다음 생에 상대가 나한테 이거 평생 잘 하니까 좋지? 그래서 이그 공자님도 그랬잖아. 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뭐 열받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했잖아. 군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꼭뭐 세상이 아니고 뭐 가족이 몰라주더라도 섭섭하게 너무 여기지 마시라. 원래 가장 가까운 인연은 서로에게 해주는 걸 당연시 여겨. 남이 나한테 뭐좀 해주면 되게 고맙게 생각하잖아. 근데 가족이 그거 백배 천배 해주는데도 당연시 여기잖아. 요게 이게 인연이라.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렇잖아. 서양의 권리의식 개념으로 따져도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기본적으로
문제 다한 뒤에야 권리 주장할 자격이 있다. 이렇잖아. 억선만복 조왕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가족에 대한 믿음 굳건하기 비옵니다. 이 신을 향한 믿음은 굳건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을 향해서 또내 가족을 향해서는 불신 사회잖아. 불신 가정, 불신 사회. 오로지 신만 믿어.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냐 하냐면은 우리 인간 사회 또 가족 간에 믿음이 형성돼야지 신에 대한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 왜 그러냐? 신이 특히 조왕신이 가족 각자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를 불신하는 거는 상대에게 들어가 있는 신을 불신하는 거야. 그러면 몸에 들어가 있는 조왕신이나 이 우주에 꽉차 있는 조왕신이나 같은 분인데 그게 흠결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종교에서 신에 대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인간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완성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 근데 잔뜩 불신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서 신만 믿는다? 그래서 구원된다? 구원 안 되는 이유 알겠지? 인간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만 신에 대한 믿음이 완성이 돼서 구원이 된다. 이거하고 똑같아. 엄마가 자식 기도를 신에게 미친 듯이 평생 하는데 엄마가 자식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저 새끼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제대로 못살 놈이야 하고 불신을 깔고 평생 기도해봐라. 그 기도발 100분의 1도 안 먹힌다. 왜? 내 자식에게 있는 신을 무시한 거니까.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왜 망하느냐? 인간 사회의 불신 때문에 종교가 망한다. 종교는 신에 대한 믿음이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게끔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 서로 믿음은 봐라. 인간 사회가 금방 극락된다. 그지? 천국되고. 무기 만들 필요 있나, 믿음은? 그러면 그 무기에 들어가는 돈, 복지에서 봐라. 거지 하나 없게 되는데? 그래서 불신 비용이 너무 커져가지고 모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짓눌려 전부 질식에 죽는다. 그지? 미국이 천조를 복지에서 봐라. 중국 군사비를 그 인민들에게서 봐라. 우리나라 군사비 50조를 어려운 사람 복지해서 봐라. 그럼 공산주의 없어진다. 왜? 다잘 사는데 무탈 공산주의 하자 그래? 다 먹고 사는데. 그래서 불신비, 불신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기고 또 서로 불신하게끔 하고 그게 뭐냐면 내 욕망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상대가 내 욕망을 받아들이게끔 하려는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전부 자멸한다. 그래서 이 종교가 실패하는 인간사회, 지금 종교가 완전히 실패하는 게 뭐냐? 인간 사회에 인간끼리의 불신을 종교가 해소하는 데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종교끼리 갈라져가지고 더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건 악마가 지배하게 된다, 종교는.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면 종교는 또 통합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진리가 거짓과 어떻게 통합되나? 그래서 신에게 내 가족을 기대할 때내 가족의 그 기도해주는 그 사람 자식이면은 그 자식에 대한 완벽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온 그 정신을 가지고 신에게 들이 대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100% 완성돼가 그 공덕으로 내 자식이 그렇게 잘돼 나간다. 요 부분이 이게 신에 대한 믿음만으로 인간 사회의 평화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요 부분을 빼놨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린 그러지 맙시다. 억선만복 조왕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비온 뒤에 가정 땅이 더욱 굳기 비옵니다. 부부싸움 대판하고 서로 사랑과 정이 더 깊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게 자연이라. 그런데 말이야. 더 굳어지기 전에 찬사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다 죽잖아. 그럼 땅이 굳어져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럼 뭐, 이게 뭘 말하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져가지고, 더 단단해진 기반을 가지가 더잘 되느냐. 비가 와서 싹 썰려가지고 끝장나느냐. 이두 가지를 겪잖아. 그럼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거는 자연의 힘이라. 그 자연의 힘은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 신이 가지고 운용하는 법이라. 자연의 법이라. 그래서 신이 있는 집은, 신이 있는 사람은
비가 오더라도 나중에 더 굳어져가 더잘 된다. 이걸 이제 일시적인 실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해당 안 돼. 그대로 끝나버려. 비 오면 휩쓸려 가버려. 그래서 평소 때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어쩌다가 뭐 가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폭발해가 큰 불행이 생겼을 때 이걸 극복하고 나중에 더잘 되느냐, 이거로 끝장나느냐는 평소 때 신을 얼마나 찾아 놓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